오늘 이슈는 단미수술, 아몬드, 디즈니전입니다. 식빵 궁디의 대명사 웰시코기! 용맹한 도베르만! 그런데 요 녀석들 우리가 아는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니래요. 웰시코기의 꼬리는 원래 길고요. 도베르만의 귀는 축 늘어져 있는데요. 이 견종들은 보통 꼬리를 자르는 단미수술이나 귀를 잘라서 뾰족하게 세우는 단이수술을 받습니다. 미용 혹은 위생상의 이유를 들지만 이런 수술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꼬리를 자르거나 귀를 자르면 통증을 안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왜 아예 안 아프겠어요? 잘못된 어떤 인식이 아닐까. 강아지의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신체 일부를 잃은 상실감은 물론이고요. 꼬리가 없다 보니까 다른 강아지와의 의사소통도 힘들대요.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는 위생, 미용의 목적이 있더라도 단미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술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이 바뀌는 게 먼저겠죠. 여러분의 반려동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우리나라 놀러오는 외국인들이 카트에 한가득 담아가는 아이템? 바로 아몬드래요. 고추냉이 맛, 불닭 맛, 딸기 맛, 바질 페스토 맛, 꿀홍삼 맛, 랍스터 맛, 별빛 팡팡 맛, 진짜 별별 맛이 다 있는데요. 명동에 가면요,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관광객 덕에 하루 아몬드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앞으로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할 계획이고요. So you don't have to translate the almonds, so we can eat it here. Yum. These are really good. 이 유행은 2015년 허니버터 맛 아몬드가 나왔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시작됐어요. 이거 우리가 일본 가서 오마이봉 사오고 홍콩에서 팬더 쿠키 사는 뭐 그런 느낌인가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매콤한 아몬드인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디즈니 덕후들에게 올해는 좀 특별한 해입니다. 알라딘과 라이온킹 실사판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12월이면 겨울왕국2가 개봉한다는 영화는 아직 좀 기다려야 하지만 겨울왕국2의 아트워크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 DDP에서 열리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입니다. 애니 보면서 와 이런 거 대체 어떻게 만들어 했던 분들 미공개 원화와 스케치를 통해서 디즈니 금손들의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어요. 디즈니 영화 오프닝에 나오는 요 미키마우스는 벌써 90살이 넘었는데요. 미키마우스를 시작으로 주토피아, 모아나까지 전시되고 있으니까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전시하는 셈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겨울왕국을 피겨스케이팅으로 만날 수 있는 뮤지컬 무대인데요. 전 세계 1200만 명이 관람한 디즈니 온 아이스의 오리지널 팀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와요. 엘사와 올라프를 진짜 얼음 위에서 볼 수 있겠죠? 디즈니와 함께라면 무더위도 행복할 것 같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근데 이거 맛있네요. 안녕! ん? 껍질